90년대 후반 혜성처럼 등장한 1세대 아이돌 클레어를 기억하시나요? 핑클, SES 같은 쟁쟁한 걸그룹과 경쟁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클레어. 클레어에서 청순한 외모로 늘 센터를 도맡아온 최은정은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라 더 화제를 모았었죠. 이제 막 보통 이제 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였다 막 이렇게 동네가 이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러면 뭐 금수저였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의 세 번째 새어머니가 계셨어요. 전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혼자의 삶이 시작이 됐죠. 드디어 신곡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날. 약 2만 명의 관중들이 모인 큰 규모의 행사. 선선한 가을밤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. 오랜만에 서는 무대에 긴장한 최은정. 성숙해진 실력과 매력으로 다시 한번 이 무대를 채워줄 최은정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긴 공백을 깨고 나온 그녀는 무사히 무대를 마칠 수 있을까? 40대에 다시 시작한 댄스 가수 활동. 10대 아이돌과 함께 한 무대에 오르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. 추억 속의 가수가 아닌 오랫동안 대중들과 소통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최은정. 그녀의 가수 인생 2막이 열렸습니다.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들어서게 된 가수의 길. 하지만 다른 일들을 돌고 돌아 다시 무대에 서게 됐으니 이 정도면은 가수가 자신의 운명 같다는 최은정. 솔로 활동 재개라는 새 출발을 앞두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. 식사를 오신 거예요?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그 감자튀김이었어가지고 근데 아마 그때 병원 의사 생활 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기억에 있어요. 안에 케첩 들어있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포장한 그녀. 그새 사이가 풀어지기라도 한 걸까요? 그런데 그녀가 향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묘소. 8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올해로 세 번째 기일을 맞았습니다. 친엄마만 여기 굉장히 오래 20년 가까이 혼자 계시다가 아빠랑 할머니,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같이 네 분이 한 가족류 안에 계시죠. 이제 평소 좋았던 어떤 추억이나 그런 건 많이 없지만 가족이 별로 제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혼자 살다가 여기에 오면 가족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가족들과 부대껴 본 적도 따뜻한 정을 느껴본 적도 없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던 지난 날들. 어린 시절 그토록 미웠던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나니 이제는 조금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. 아빠의 웃는 모습이랄지 아팠을 때 고생했던 모습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돌아가시고 나서가 오히려 더 좀 아련한 마음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. 미웠던 그 마음은 이제 그리움으로 채워졌습니다.